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율에서 9.5%포인트 앞지르며 오차 범위 밖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.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0에서 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자 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는 39.4%, 윤 후보는 29.9%를 기록했다.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26에서 27일 조사에서 1위가 뒤바뀐 결과다.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4.0%포인트 오른 10.1%로 처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.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.7%, 기타 후보는 2.3%였다. 지역별로는 윤 후보가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에게 뒤졌다. 특히 부동산 민심 이반이 거셌던 서울에서도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미세하나마 우위를 보였다. 연령별로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지목되는 20, 30대가 이 후보 지지로 돌아서며 전체 판도를 바꿨다. 특히 30대 응답자 중 44.3%가 이 후보를, 20.1%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. 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만 우위를 보였다. 그럼에도 정권 교체 여론은 여전히 높았다.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48.4%,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.5%로 나타났다. 정권 교체 여론과 윤 후보 지지율 간 괴리는 중도층과 스윙부터 표심의 방황으로 이어졌다. 특히 만 18에서 29세에서 부동층 비율이 25.7%에 달했다. 30대도 이 비율이 16.6%에 달했다. 대선 투표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지난해 11월 조사 대비 적극 투표층이 소폭 감소한 반면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비투표층은 소폭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. 특히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한 응답자에선 소극적 투표 및 비투표 의사 비중이 높았다. 후보별로는 이 후보 지지층의 72.7%, 윤 후보 지지층의 75.4%가 계속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. 반면에 안 후보 지지층에선 18.7%만이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. 지난해 11월 조사 때 오차범위 내 박빙이던 이 윤 후보 간 격차가 이번에 오차범위 밖으로 뒤집힌 데는 득점보다는 실점 요인이 주요했다. 이 후보의 상승폭 대비 윤 후보의 하락폭이 3배 가까이 됐다.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이 후보 지지율 48.0%, 윤 후보 지지율 35.1%로 다자 대결 때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.